네, 출발 증시현황 이어집니다.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 이슈는 뭐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수급 아니겠습니까? 11월에 역대급으로 사나 싶던 외국인이 11월 마지막 거래일에도 역대급으로 팔았어요. 이제 물론 이제 비책 중심의 매도가 상당 부분 호가에서 쏟아지기는 했습니다만 네. 2조 4천억 원 정도 외국인 매도 나왔는데 뭐 저희 이야기했죠. 12월에 이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그게 일시적인 거였는지 그쵸. 아니면 이제 좀 달리 봐야 하는 부분인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준비를 하셨네요. 네. 장의 중심이 이제 외국인이었죠. 예. 그리고 또 11월 한 달 내내 이제 우리나라 지수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어제 보면 아침부터 사실 매도가 잡혔었어요. 네. 10시 전에 이미 이제 5천억 이상 매도니까 MSCI 리밸런싱 관련 물량이다. 그리고 추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온 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증권사 추정치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나와야 뭐 5천억에서 아니면 1조 초반 정도였는데 어제 2조 4천억 그리고 이제 매도의 성격이 보면 바스켓 매도였다는 거죠. 비차익 매도. 네. 바스켓 매도라는 거는 기계적 매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건 한번 좀 짚어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역대급이었어요. 일일 당일 매도 기준으로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큰 중심에는 일단 MSCI 리밸런싱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여타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제 많이 장 마치고 또 화두가 된 건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네. 이머징 지수에서 한국의 비중이 한 0.3% 정도 축소가 됐죠. 그래서 이제 12%에서 한 추정치입니다만 11.83% 정도로 축소가 되는 그림이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쿠웨이트라든지 인도 같은 쪽이 오히려 이제 비중이 0.6% 정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MSCI 추정 자금이 대략 60조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 계산하면 60 곱하기 0.3을 하면 1조 8천억 2조 정도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다 나오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예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뱅가드 펀드입니까? 그걸 리밸런싱 할 때도 몇 달 걸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아무래도 보면 11월 달에 외국인 매수가 또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좋게 해석하게 되면 어제 단방에 다 때린 게 좋은 거다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어제 매도에 대한 2조 4천억 원에 실제적으로 외국인 그 리밸런싱 관련 물량만 있었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리밸런싱 관련 물량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오히려 잘 된 거죠. 나올 거 다 나온 거. 한 방에 틀었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제 MSCI 관련된 리밸런싱 물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일부 액티브 펀더들이 뭐 차익 실현을 했을 수도 있고 좀 복합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밤새 미국 증시에서 잘 보면 지금 미국이 모더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모더나의 주가는 올라가는데 11월 달 강했던 그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 탄력이 주춤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가 주식들은 반독점 규제에 물려 있는데 그런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게 되면은 그래도 저도 이제 MSCI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차익 매도의 성격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역대급 수치를 보면 이런 수치는 별로 안 좋은 수치인데 순매수 수치를 좀 자주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예, 2조 4,40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꼼꼼히 정리한 걸 제가 좀 추가를 했는데 뭐 가장 오래 접어들어서는 8월 31일 날 1조 6천억 매도가 있었고요. 올해는 또 3월 달에는 사실 1조 넘는 매도가 여기는 한 번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은 3월 달에는 총 3회 정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 이제 장이 급락할 때잖아요. 그때와 지금은 조금 다르죠. 금액으로 놓고 보면 확실히 MSCI 관련 그 리뷰가 좀 컸다 보는 거고 바로 좀 이어서 할까요? 네. 그래서 한국 그래서 나온 걸 보니까 뭐 우리도 이제 그래서는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참 우리는 이게 낯선데요. 눈으로 보면 상승 같은데 생각해봐 매도입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이 2조 4,224억 원을 매도를 했는데 마이너스 표시를 저렇게 하죠. 마이너스를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보통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플러스인데 왜 삼각표를 하죠? 다음부터 마이너스로 제가 시정 조치를 좀 요청을 해볼까요? 자,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제 이제 기사를 보면 개인들이 2조 2천억을 받아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2조 4천억을 판 겁니다. 왜냐하면 11월달 장외 중심이 동학개미의 개인 매수가 아니었고 7조 원에 육박하는 외국인 매수였기 때문에 뭐 최근에 똑같은 관점인데. 동학개미가 2조 2천억을 받아놨다는 표현보다는 외국인이 2조 4천억을 매도했다 이렇게 정리하기 좋을 것 같고 선물 쪽에서도 사실 6천 개 이상의 매도는 흔치 않아요. 지금 12월 9일입니까? 10일입니까? 동시 만기인데 제가 보통 만기 누적으로 포지션을 보면 지금 4만 계약 정도가 매수더라고요. 그러니까 11월 달 외국인 주식을 살 때 선물도 같이 샀었는데 이제 급격하게 빠지니까 좀 매도가 나왔는데 잘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캐치할 게 이제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면
2조 4천억 중에서 절반이 예, 1조 2,500억이 전기전자업종입니다. 이 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8천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업종, 예, 최근에 이제 또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업종인데 뭐 신한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금융업종 화학 운수 장비인데 이거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판 게 아니고요. 그냥 코스피를 판 겁니다. 그렇겠죠. 예, 코스피를 판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종목별로 금액은 빼고 어제 순매도 상위 랭크를 쭉 봤습니다. 어제 당일 기준인데요. 1위 삼성전자부터 우선주 SDI 하이닉스까지 그리고 뭐 카카오도 팔았어요. 사실 여기는 제가 13위권에 있는데 팔았고 나머지 금융주들 많이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삼성전자가 좋다 나쁘다를 분석할 그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어제 또 삼성전자 하락률은 8천억을 팔았는데 하락률은 3%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제 조금 아이러니했던 것은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10개 이외의 종목 중에서도 동시호가 때 한 1조 정도의 금액이 나오면서 거의 뭐 선물옵션 동시 만개 육박하는 매도가 나왔었는데 결정적으로는 일단 예 지수와 관련된 패시브 액티브의 동반 매도였다 그렇게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실제로 이제 그 MSCI에 편입되고 편출되고 한 적이 종목들도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보면은 실제로 그 MSCI 영향이 있었는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었죠. 예, 그건 네. 한번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한국 지수 전체에 대한 네. 비중 그렇죠. 축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국 지수 전체에 대해서 0.3% 정도 감소된 거고 이제 리밸런스 이제 이게 원래 5월 달, 8월 달 그리고 11월 달 갑자기 헷갈리네요. 1년 4번 하는데 분기 리뷰와 반기 리뷰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게 우리나라 한국에서 이제 세 개의 기업이 편입이 됐죠. 신규로. 그래서 두산중공업과 SK케미칼 바이오팜이 편입이 되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모레지 BNK 금융지주가 빠졌는데 사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잘 보면 주가는 사실 그 SK바이오팜이 제일 반응이 좋았습니다. 물론 시간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예, 외국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당일 기준으로 보면 두산중공업이 한 445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수량으로 말씀드리면 SK바이오팜은 어제 원래 1600억 정도 전망이 좀 나왔었는데 그 첫날 한 17만 주가 들어왔고 어제 동시호가에만 67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SK케미칼도 전부 다 들어왔는데 주가 관점에서는 사실 두산중공업은 뭐 어떻게 보면 개별의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 수소를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이게 주가 관점에서 또 최근에 수소 관련주가 많이 움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흐름만 놓고 봤을 때 두산중공업은 미리 이제 이 리밸런싱에 대한 편입 효과에 대한 주가 재미는 못 봤습니다. 못 봤고 SK케미칼도 약간 최근에 주춤했던 게 오늘도 모더나 이야기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쪽과 노바백스 쪽이 이제 SK케미칼 쪽인데 네. 노바백스는 또 약간 연기를 했어요. 임상 실행에 대해서. 근데 SK케미칼 주가도 나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좀 멈췄던 것 같고 가장 수혜를 많이 본 게 SK바이오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SK바이오팜은 제가 세 개의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이유가 안 올랐었어요. 예. 그리고 7, 8월 달입니까? 예. 그 상장하고 나서 뭐 따상 갔다가 한 3, 4개월 쉬었다가 움직이는 흐름이라 주가 관점에서는 SK바이오팜만 좀 반영을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어제 시간에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이 지난 9월 달에 코스피 200 편입되고도 먼저 선 반영되고 좀 빠졌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럴지 그걸 지켜봐야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제 SK바이오팜은 10월 중순입니까? 그 보유에서 풀리고 나서 바닥을 다져왔기 때문에 여전히 네. 반등 기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편출된 종목들은 뭐 수급적인 이슈니까 회사 본연 쪽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네. 얘기를 쭉 들어봤고 저희는 이제 어제 나온 매도가 MSCI 리밸런싱 때문인지 아니면 좀 다른 요인들도 섞여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질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율 관련된 이슈 짚어보고 네. 수급 관련해서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얘기 이어갈까요? 어제 이제 한국만 하락했으면은 좀 머리가 복잡할 뻔했는데 저는 그때 MSCI 쪽 영향이 한 뭐 7, 80%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어제 중국과 대만도 같이 빠졌었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긴 하는데 그럼 우리가 가장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인 매수 매매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그러면 이게 리밸런싱 관련된 이슈면 오늘 어제 어떤 동시호가 하락을 때린 거를 보상하는지에 대한 관점인데 중요한 첫 번째는 매수 강도가 최근 들어서 약간 둔화된 건 우리가 짚어야 될 포인트 같습니다. 매수 강도는 둔화됐고 가장 우려하는 다시 오늘도 그러면 갑자기 5천억대의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환율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장이 그렇게 전강 후연 마감을 했는데 물론 아침에 시간에선 또 2원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원화 환율 한 최근 한 달짜리 보면
지금 달러 인덱스는 92 초반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뛰지 않았어요. 4원 정도 지금 아침에 제가 6시 40분 정도에 캡처를 했는데 네. 지금도 아까 시간에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만 거의 1,109원 정도 전후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지금 한 달짜리 플로인데요. 한 1,120원 여기서 한 10원 정도가 더 상승하기 전까지는 뭐 이게 외국인 매도가 끝까지 나온다 안 나온다를 추정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는 약간 원화 쪽에서 한은에서 개입한 게 있습니다. 개입한 게 있어가지고 하방을 좀 잡아주긴 했는데 외국인 동향을 보는 관점에서 거의 지금 현재 11월 달 장으로 분석을 해보면 외국인 순매수와 코스피의 지수 환율과 외국인 순매수의 상관계수는 대략 0.9까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화 환율이 1,120원 정도까지 급격하게 튀지 않는다면 아마 외국인 매도는 일시적인 이벤트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게 외국인의 동향이고 매매긴 합니다만은 오늘 장이라든지 향후 장에 있어가지고 일단 두 번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환율이 급격하게 튀지 않으면은 외국인 매매의 급격한 변화는 덜하지 않겠느냐. 그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압이 끝난 NDF를 보면은 네. 1110.35원. 예, 110원까지 왔습니다. 예, 1110원 35전. 예, 네.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자, 문제는 이제 11월에 장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외국인 끌어줬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앞으로 외국인 매매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12월 전체를 관통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전략은 어떻게 전문적으로 근데 이제 이름에도 좋게 보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일단 이벤트성 성격이 좀 짙지 않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면 어제 리밸런싱 때 만약에 어중간하게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으면은 이것도 조금 생각해볼 문제였는데 일단 한 방에 많이 때린 게 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한 방에 또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한 번에 좀 많이 틀었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 보면 또 다른 물량도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MSCI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네, 뭐 이벤트성 성격이 좀 짙었지 않나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중국 대만도 비중을 좀 축소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같이 영향을 받은 부분 그리고 환율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약간 미온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세 가지를 갖고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파월 의장 연설이 있고요. 12월 2주차까지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ECB에서의 행동과 이번 주에 발표된 베이지북에 대한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럼 베이지북은 이번 주에 진행이 되게 되고 그러면 12월 16일 날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네. 물론 이제 베이지북이나 오늘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에서는 계속적인 스탠스를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기 너무 힘든데 그런데 가장 많은 관심이 12월 달에 21일 트리거로 해서 미국 FOMC라든지 FRB 쪽에서 금융 완화 정책을 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자연스러운 순고르기라고 좀 표현했는데 이 자연스러운 순고르기라는 거는 지수가 딱 한 달 만에 5일선 이탈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상승 각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마 순고르기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박스피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나중에 차트 보겠습니다만 코스피가 2530 이탈하기 전까지는 추세가 유지되는 선입니다. 지금 2600선 라인이니까 2600 깼다 안 깼다는 그게 중요할 것 같지가 않고요. 조금 더 전략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12월달은 통상적으로 코스피가 강세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다르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제가 딱 중순까지 잡아봤어요. 12월 중순 그러니까 12월 14일 미국 선거인단 투표 12월 16일 예, FOMC 회의 그리고 그 전주 동시 만기 그까지 생각을 하면 오히려 중수 12월 중순까지는 박스피를 좀 염두하면서 코스피 쪽에서는 차익 매물 지금 미국도 보면 모더나 이런 기업은 잘 가는데 안 갑니다. 많이 올랐던 기업들. 근데 대신 대형 기술주는 눌려 있어요. 그 대형 기술주는 정확히 뭐가 눌려인 거냐면 망,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얘들이 눌려 있는 건데 애플이 튀어 오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체크하신다면 중 코스닥 중소형주 상대주고 오늘장 아마 제 생각으로는 5G가 좀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애플 올라가면 5G 움직입니다.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미국도 대형 기술주보다는 중소형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강세하다. 이걸 좀 포인트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수급도 개장 이후에 12월 첫 거래일 어떻게 들어오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때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